참석하신 회원님들께서는 힘찬 박수로 환영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를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사이를 맡게 된 차기 총무 이용주라 의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먼저 비치클럽 회장 김종규 라인으로부터 개인 선언 및 타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지구총재님 송완섭 라이언님 및 라이언 지도자님들과 내빈을 모시고 국제 라이언스 협회 356 F지구 대천 비치 라이언스과 한내 그룹 창립 제31주년 8주년 기념식 및 회장 2인 취임식의 행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라이언스 윤리강령 1. 자기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여 심서 사회에 봉사한다. 2.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한다. 3.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4.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5. 우위를 돈독하게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6.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며 국가 민족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7. 불행한 사람을 위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8.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참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불철주야 녹화만하신 총재 송완섭 나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고장 발전을 위해 녹화만하신 김동일 보령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 서! 이제 나는 부시대 라이온스 협회 회원으로서 클럽의 현장과 라이온스 윤리 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나는 애국적인 선량한 시민으로서 각기 직업에 성실 근면하여 서로 협력하며 상호 구조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번영, 발전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나는 정치적, 종교적인 기타 모든 파벌을 초월하여 비밀없는 우정으로 각계각층의 선량한 시민들과 손을 잡고 항상 봉사할 길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달성에 이바지할 것을 선사한다. 2018년 6월 20일 당선자 김희성 강홍규 김홍호 김복희 김주희 최윤정 이공복 나윤 이하 문화는 생략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제라이언스협회 사무령에 부지고 대전 비치클럽 회장 김종규 2018년 6월 20일 국제라이언스협회 사무령에 부지고 2018년 6월 20일 국제라이언스협회 사무령에 부지고 대전 한내라이언스클럽 회장 김순희 다시 찍습니다. 이하 문화는 생략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대전 한내라이언스클럽 회장 김순희 2018년 6월 20일 국제 라인협회 사무로 협조지구 대천 한대 라인협회 회장 김순희 경례 회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임기 중에 다소 부족함과 아쉬움을 남긴 채 모든 걸 이루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같이 해준 회원님,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입회하시는 신복희, 최혜숙, 최윤정, 김주희, 정명석 회원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획위원께서는 2017, 2018 회기를 통하여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적인 봉사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셨으며 라인 발전에 임하셨기에 그 업적을 취하여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6월 20일 국제 라이언스 협회장 나라시 아가발 대도. 대천 한내클럽 김순희 나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제 라이언스 협회장 나라시 아가발 대도. 국제 라이언스 협회 사무리 예쁘지구 총재 소완섭.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봉사를 해서 어렵고 그늘진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분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임하시는 우리 김정규 회장님과 네스분에게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봉사를 하신다면 기필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 보람된 인생을 사는 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에 헌신해 오신 김종규 회장님과 김순희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이 클럽을 이끌어갈 구자건 회장님과 김분자 회장님의 취임에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여러 방법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천 비치 라이온스 클럽과 대천 한내 라이온스 클럽에서는 참봉사의 라이온스 이념을 바탕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은 물론 어려운 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보령시가 이만큼 살기 좋은 고장이 되고 있는 것도 지역 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라이온스 가족 여러분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선서 이제 나는 대천 비치 라이온스 클럽 2017, 2018 회장으로서 클럽 헌장과 라이온스 윤리관경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나는 임기 동안 클럽의 발전과 활동에 최대의 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공덕심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유대로서 회원의 단결과 굳게 하며 봉사정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라이온스의 목적 달성을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구자건 김분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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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8 회장 김종규 라이온. 기 라이온께서는 재직 기간 중 회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하심은 물론 본 클럽 발전과 라이온이즘의 숭고한 인연 귀연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는데 귀한 공로가 지대하였기에 이를 기념하며 본 클럽 회장이 이 취임식을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6월 20일 국제 라이온스 협회 사무국의 부지구 대천 비치 라이온스 클럽 회원 일동. 고맙습니다. 재직 기념패 2017, 2018 회장 김순희 라이온.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제 라이온스 협회 사번 F지구 대천 한내 라이온스 클럽 회원 일동.
없어.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겹겹사를 맞았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딸이 오늘 제가 눈을 뜨자마자 손자를 선물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날입니다. 이 영광과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행사를 하게 된 점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본클럽을 이끌어주신 김종규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여러분께 노구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초심일관 지금 시작하는 마음처럼 끝까지 봉사대회에 앞장서고 나눔을 생활하여 임기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인이 되자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더 멋진 빛이 라임스 클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크게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2018-2019 본클럽 회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 회원의 뜻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취임하시는 회장님들 가족 및 지인들께서는 FG고 대천 비치 클럽과 한내 클럽과 창립 주년 행사 및 이 취임식을 폐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장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행사 진행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영아 나와. 다 안 지켜. 뒤로 빠져주세요. 자, 되게 됐어요. 나가야지.